4가지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. 코리아 FP의 김성환 팀장, ISIC의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두 분은 또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살펴보고 계실지 일단은 김성환 팀장님부터 한번 알려주실까요? 예, 오늘 하나솔루션 한번 좀 같이 보도록 네, 하겠습니다. 네, 최근에 이 증시를 이끄는 주식들을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고도 하죠. 네. 태양광, 조선, 그리고 2차전지, 방산, 원자력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좀 태양광에 대한 상승률이 특히나 좀 높습니다. 국내 태양광 설비업체들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유럽이 태양광 전환 흐름이 예상 이상으로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. 특히 유럽에 비해서 조금은 그 전환이 주춤했던 미국도 지난 6월에 이제 셀 모듈 규제 완화 정책 발표했고 그다음에 이달 들어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각종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막대한 이런 세액 공제 그리고 보조금 혜택으로 태양광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또한 이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 호실적 행진도 이어질 전망인데 하나 솔루션이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미국 수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시장 예측치를 한 10% 이상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요번에도 이제 미국 태양광 하반기에 설치량이 상반기에 비해서도 227%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좀 높은 설치량인데요.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앞으로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재정 지출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나 기후변화 관련된 산업인 전기차나 배터리, 태양광 등 이 청정에너지 기업 중심으로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면서 이 국내 업체들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이 태양광 수요가 하반기와 내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태양광주는 계속해서 강세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주가 네. 상승 흐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니까요.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일단 하나솔루션 김상환 팀장이 소개를 해주셨고요.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슬희 전문가님은 종가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? 일단 재룡전기가 굉장히 좀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. 그래서 뭐 마감까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 이제 변압기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의 AP 기업과 또 이제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이 규모가 78억 원 정도의 규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 현재 주상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일단 미국에서는 이런 주상변압기의 원재료인 이 전기광판에 대한 제조회사가 딱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고요. 그에 따라서 이제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부분들이 현재 국내 변압기 기업들의 어떤 수주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재룡전기 역시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국내 전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20V가 표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120V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도 현재 220V로 이제 전환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120V에서 220V로 전환을 할 때 이게 한 수십 년 정도 걸렸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바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미국에 대한 당분간의 변화 수요는 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동사의 수주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서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네,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신규 관점에서는 좀 접근이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최고점 9,700원 네, 일단 52주 최고가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로 따라가기보다는 추후에 이제 8,000원 이하까지 하락했을 때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겠다.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